자, 제우 리딩버디 2의 3-2 해설입니다. 부정문이라고 해서 문장 속에 not을 집어넣는 건데요. 누가, 문장은 누가 다 줘? 맞습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오케이. 자, 그러면 유명한은 뭐죠? famous. 그러면 나는 유명했다라는 표현을 보고는 과거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보고는. 얘를 영어로 하면 I was famous. famous 뜻이 뭐죠? 무슨 시니까? 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썼는데 과거니까, 원래 I am인데, am의 과거형이 뭐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는 유명했었니? 라는 표현을 보고는 과거 시제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Were 그렇죠. Were you famous? 원래 are you famous인데 are의 과거형 were 쓰면 되죠. 오케이, 계속해서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비동사네요. 오케이, 그럼 나는 유명하지 않았었다라는 표현을 보고는 과거 시제 뭐라고 한다? 부정문이라고 하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 wasn't famou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계속 똑같아요. I was, were you, I wasn'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고는 현재 시제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묻지도 않고 not도 들어있지 않은 걸 보고 평서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y know. know의 뜻은 그럼 무슨 시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죠.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걸 보고는 현재 시제 뭐라고 한다? 의문문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죠. Do they know? 하면 되겠죠. 그럼 예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들은 모릅니다. 하고 싶으면 이걸 보고는 현재 시제 부정문, not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보고 얘기해요.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y 그렇죠. They don't know.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가 나를 봤었다라는 표현을 보고는 무슨 시제? 무슨 문이라 한다? 오케이.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looked at me. 그렇죠.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그렇죠. 그래서 과거 시제 평소문이 된 거예요. did가 들어있을 때. do나 does가 들어있을 때는 현재 시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봤었니? 라는 표현을 보고는 무슨 시제? 무슨 문이라고 한다?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Did he look at you? 그렇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단계. 그가 너를 보지 않았었다라는 표현을 보고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무슨 문? 부정문. 예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didn't look at you. 그렇죠. He didn't look at you. Did 들어있고, Did he? 해서 묻는 걸 만들었고 didn't look 해서 안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다 하다시 did의 세 문장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부정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로 바뀌는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러고 그렇죠. 접속사고. 그리고 because가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자러 가다는 뭐고? go to bed고. 그 다음에 일찍은 early죠. 그러면 자, 이제 영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I'm tired. 그러면 내가 피곤하다를 다짜 떼버리고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로 밑에 바꿔놨죠.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일찍 자러 갑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죠. Because I'm tired, I go to bed early. 자, 그럼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너는 일찍 자러 가니? 했더니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언제입니까? 그렇죠. 왜죠, 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왜너 일찍 자러 가는데?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
그렇지. Do you go to bed early? 너 왜 일찍 자러 가니? Why do you go to bed early? Why do you go to bed early? 했더니 대답이 Because I'm tired, I go to bed early. Because I'm tired. 여기까지만 대답해도 되겠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자, 재우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가르쳐주고 잘 기억하고 있네요. 묻는 말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단계는 뭐 생각해내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찾아내고. 두 번째 단계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무엇인지. 여기에 I go. 내가 간단데 너는 가니 하려 그러면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니까 do you 이렇게 하면 너는 가니가 만들어지겠죠. Why do you go to bed early?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 준비를 철저히 잘 해오셨네요. 금방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